네, 대구의 교육계는 이 사립유치원 문제부터 중학교는 의무급식, 고등학교는 성적관리까지 현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구시 교육청 이갑 교육국장 나오셨는데요. 대구의 교육 현안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도에서 봤듯이 그 유치원 처음 학교로 동참이 늘었는데요. 좀 학부모들이 직접 체감하는 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네, 지금까지 그 유치원에 입학 과정을 보면 학부모들이 그 부담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입학 과정에서 긴 줄을 서야 된다든지 네. 또는 우리 자녀를 보낼 유치원의 경쟁률이 어떨지 이런 것이 궁금했을 텐데 네. 이 프로그램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5곳이 폐원 신청을 대구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유치원을 문을 닫게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겠지요. 네. 해서 유치원이 폐원 신청한 동기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유치원 공급 과잉 상태에 있어서 네. 유치원을 경영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해서 앞으로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폐원을 하겠다는 유치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어떤 그 정부의 방침에 반발한다든지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설득을 해보고 네. 가급적 정상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폐원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까? 폐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네. 첫째, 그 3분의 2의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되고, 유치원 운영위원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유치원이 제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네. 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또 의무급식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달성군이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 나머지 7개 시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으로 남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도 이제 무상급식이 대세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극 네.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대구시와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서면 합의를 했고 네. 그 예산을 현재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대구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회기 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의회 3자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년에 그러면 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 성적 관리 문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숙명여고 사태로 학교 성적 관리에 대한 불신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인 교사와 학생이 같은 학교 다니는 것을 제외하는 상피제에 대한 그런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에서의 현황은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숙명여고에서 있어서 안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도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고등학교 28명의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정보를 할때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보하는 교사와 입학하는 시점이 동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정보를 알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고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그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일단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헌법적인 기본적 자유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제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